단어니까 이런 식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선생님이 쓰면 영어로 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 스펠링 말해주면 돼요. 이팅 그러면 it의 뜻은 뭐예요? It 먹다 하다시죠. 하다시야 ing 붙여서 뭐뭐 하는 중인 할 수 있고요. 예, 그 다음에 썼어 얘는 뭐 스펠링 어렵지 않죠. 그 다음에 아까 봤던 먹다는 it 알고 있을 거고요. 그 다음에 양파가 나오네요. Onion. O-N-I-O-N. 그렇죠. 채소의 한 종류죠. 그 다음에 무엇이 아닐지도 모른다. 좀 어렵네요. 그렇죠. 메이 낫입니다. 메이 낫은 어떻게 쓰냐 하면 이거 메이 양념씨예요. 네. 알겠습니까? 그래서 뭐 he may not a student. He may not a student. He may not be a student. He may not be a student. 이거 무슨 뜻일까요? 그는 학생이 아닐지도 모른다. 그렇죠. 그렇게 쓰는 거예요. Very good. 됐습니까? 자, may 양념시니까 뒤에 이렇게 하다시 나왔습니다. 오케이. 그 다음에 사과도 나오네요. Apple. A-P-P-L-E. 오케이. 그 다음에 당근도 나오고요. Carrot. C-A-R-R-O-T. 그렇죠. 당근 하나 있으면 A carrot. 여럿 있으면 Carrot. 오케이. 그 다음에 사과 하나 있으면 Apple. An apple. 왜 an이냐면 이게 모음 알죠? 자음 모음. A-I-E-O-U. 글자로 생각하면 안 돼요. 소리로 생각해야 돼요. 뭐 어쨌든 그렇죠. A-E-I-O-U 같은 것들이 모음이긴 한데 걔들이 하여튼 모음 소리 앞에는 어가 아니고 언을 써야 되고요. 뭐 여럿일 때는 애플 써면 되겠죠. 오케이. 그 다음에 마시다라는 뜻도 있고 음료수라는 뜻도 있는 드링크 D-R-I-N-K. 그렇죠. 요런 뜻으로 쓰이면 무슨 시고 마시다 무슨 시 하다시고 이런 뜻으로 쓰이면 이름시죠. 오케이. 그 다음에 어려워했던 햄버거가 등장하네요. 햄버거. H-A-M-B-U-R-G-E-R. 그렇죠. 햄버거 하면 되겠죠. 마찬가지 햄버거 셀 수 있으니까 햄버거 또는 이런 있으면 햄버거를 쓰게 쓰고요. 오케이. 그 다음에 버섯도 배웠네요. 머쉬룸. M-U-S-H-R-O-O-M. 그렇죠. 쉬 소리를 빠트려 먹을 뻔했죠. 머쉬룸 셀 수 있고요. 머쉬룸, 머쉬룸즈 씁니다. 오케이. 맛이 나다, 맛보다, 그 다음에 또 맛이란 뜻도 있는 Taste. T-A-S-T-E. 그렇죠. 하다시도 되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무슨 시? 이름시? 이름시도 됩니다. 무엇? 맛? 뭐 한다? 예? 지금 넷인데도 아무도 안 온 거예요. 그냥 다 간 거예요. 화요일은 원래 오는 학생들이 거의 별로 없고요. 그 다음에 다 왔다 갔어요. 지금 왔던 학생들 보면 너 왜 그렇게 궁금해요? 이렇게 왔다 갔네요. 예. 연어는 소리가 뭐고? 세몬. 세몬은 좀 특이해. 쓰는 법은? S-A-L-M-O-N. 그렇지. 여기서 소리 안 나는 글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죠? L? 그렇죠. L이 소리 안 나는 거예요. 셀몬이 아니고 세몬입니다. 세몬. 오케이. 그 다음에 채소. 어이구 이거 틀렸네. 소리는? Vegetable. 쓰는 법은? B-E-G A T A B L E. 오케이. 아깝네요. 베지터블 맞습니까? 오케이.
다음번에 어차피 또 등장하는 거 알죠? 다음번에 들리지 않도록 하시고요. 건강한 healthy. healthy. H-E-A-L-T-H-Y. 그렇죠. 이거 어렵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연습했고 맞췄죠. healthy. 어떤 심니다? 어떤 건강한. 오케이. 그 다음에 habit. habit. H-A-B-I-T. 그렇죠. habit. 그러면 healthy habit 한번 볼까? healthy habit. 건강한 습관. 그렇죠. 건강한 습관이겠죠. 오케이. 그 다음에 콜라나 사이다 같은 거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? soft drink. soft drink. soft drink 하면 되고요. 감티. french fries. french fries. F-R-E-N-C-H-F-R-I-E-S. 오케이. 이 fry 이렇게 하면 fry인데 이게 튀김이란 뜻이야. 튀김. 근데 y로 끝나는 애들이 여럿일 때 y를 i로 고친 다음 es에서 튀김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원래는 튀김은 이거였는데 여럿일 때 y를 i로 고치고 fry 튀김들 이렇게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. 나중에 천천히 배울 거고요. 오케이. 그 다음에 apple. 애플? 애플이 여기 속하는 거지. fruit. fruit. F-R-U-I-T. 그렇죠. 이것도 좀 어렵죠? 다른 other. other. O-T-H-E-R. 오케이. 그 다음에 fast food. fast food. F-A-S-T. F-O-O-D. 그렇죠. 패스트는 빠른이란 뜻이에요. 빠른 음식, 빠르게 조리되는 음식 이런 뜻이고요. 슬로푸드도 있는데. 스테이크. 스테이크. S-T-E-A-K. 오케이. 치즈. 치즈. C-H-E-A-S-E. 오케이. E-A야, E-E야. E-E. 그 다음에 뒤에 하나 안 썼네. 항상 선생님 뒷면 보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뭐죠? 소리는 뭐고? 소리는 eating habit. eating habit. 그렇죠. 잘 썼네요. 맞았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베지터버 하나 틀렸어요. 그치. 수고했습니다.